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임서교정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 예서 중에서 조정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우측에 있는 것이 구독자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글씨 쓸때 석자 기준으로 써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석자식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것은 조정비 전체 탁본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는 참고로 석 줄을 했습니다. 그건 이유를 제가 말씀을 차차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칸을 친 것은 붉은 줄은 제가 친 것입니다. 요 사각형을 쳐보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들어가느냐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칸을 친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칸을 쳐가지고 전체 상하 좌우가 제대로 조정이 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비슷해야 되고 좌단과 우단이 남는 공간이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글씨의 중심이 이 칸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천자 같은 것은 보면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많죠. 그래서 이 글자가 상당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자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좌우 상단이 조금 맞았죠. 그런데 덕자 같은 건좀 떨어졌고 요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공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서에 있어서는 글자의 그 중심 있죠. 전체 높이의 2분의 1 되는 이 지점이 이 칸의 중심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예서를 쓸 때는 어디에 맞추느냐? 때에 따라서는 상단을 맞추는 작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체적인 법첩을 볼 때는 글씨의 중심 부분이죠. 상단과 하단의 중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칸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법첩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 글씨의 중간 부분이 거의 이렇게 일치가 돼 있죠. 이렇게 똑 맞습니다. 키큰 글씨는 위가 올라가고 밑이 떨어지게 마련이면서 글씨의 중간이 회계의 중간하고 일치를 맞추는 것이 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하단은 비교적 글씨가 예서가 납작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지만은 예서는 옆으로 퍼진 글씨이기 때문에 좌우에 남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좁아요.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붙을 만큼 접근이 있는 것이 더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서의 경우는 대체로 가로폭의 약 90에서 95%까지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막 90%까지 넓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서는 옆에 글자와 사이는 굉장히 붙고 상하의 글씨는 글자가 납작하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자의 가로 세로의 비율과 간격의 문제를 처음에 쓸때잘 생각하면은 전체적인 장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글씨를 쓰든지 간에 한번 칸을 쳐서 글자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느냐를 한번 보고요. 예서의 경우에는 중심이 서로가 잘 맞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로선이 어느 정도 길이를 확보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제적인 낱 글자의 피력에 대한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세부 피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자. 전체적으로 다시 중요한 것은 예서는 수평적인 글씨입니다. 전서에 여력이 남아서 좌측 어깨와 우측 어깨가 동일선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처음에 조금 올라간 것이 보이지만 끝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똑바르진 않아요.
길이가 길수록 약간씩 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높이는 이게 좌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해설을 좀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좌측보다다가 우측이 올라가는 경향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보면은, 우측이 조금씩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이런 가로액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측이 살짝 올라가는 건 모르지만은, 거위가 우측이 뒤에서 떨어지면서 수평선상에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옆으로 가로선을 꺼보면 다 올라갔죠. 그래서 가로선은 전체적으로 약간 굽은 경향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수평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염두를 하시면 글씨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법칙에서 보시면은 요런 핵이 있죠. 중간이 좀 가늘어지면서 약 가늘어짐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약간 올라간 것이긴 했지만은 이 하단선이 거의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고치면 글자가 전체가 확 달라지겠죠. 이 지금 수평선을 꺼보면 전체가 다 올라갔어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여기가 이만큼 남았잖아요. 여기는 붙었는데 이렇게 우측에 이것이 파임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우측 파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씨의 중심을 완전히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전체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중심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인근 군자의 중심은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원법첩에.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 이 법첩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법첩의 중심은 요게 요 정도에 걸리겠죠. 요 정도에 걸려서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지면서 이 길이가 우측으로 한 1cm씩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 전에 글자의 좌우 중심을 파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로선이 있는 불자나 동자 이런 것은 대체로 이것이 중심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리꺾기 중심선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중심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로 중심선이 있는 것은 좌우 여백을 비슷하게 남기면서 하되 똑바로 중심을 잡아주는 대신에 중심선이 없는 것은 글자의 중심이 어딘가를 잘 살펴서 우측과 좌측에 남는 폭을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왼쪽으로 빠지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우측으로만 빠지는 핵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좌측으로 이동해서 요 여백을 빼줌으로 해서 전체가 글씨가 중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은 가로긋기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지금 안 맞죠. 내리꺾기가 중심선인데 전체 중심선은 여기죠. 그래서 약 왼쪽으로 1cm 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잘 파악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붓자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벼락이나 이쪽으로 가는 파책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딴 글씨보다 조금 더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요 첫 핵이 중요한데 하고 난 다음에 이 우측에 변을 하고 난 다음에 방을 할 때에는 이 높이가 왼쪽에 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끄면 이 전보다도 밑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 이만큼 1cm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대체로 각도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입구와 밭정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또 보면은 여기에 비해서 이게 여기 좀 커졌죠. 그죠? 그래서 쓰기 전에 항상 비교를 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자와 같은 경우는 덕자에서 예세세스 왼쪽으로 가는 벼락은 생각보다도 이게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쭉 쳐져서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딱 감아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군자도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불자도요. 그냥 길게 이렇게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꺾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특히 좌변으로 올 때는 더 심하게 꺾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이것도 올라갔죠. 이런 점도 찍기 전에 이 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내리꺼으면 살짝 밀어왔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밀어왔단 말이에요.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너무 이쪽하고의 관계를 안 따지기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많이 와버렸죠. 그리고 늑사자도 상단에 비해서 커져버렸죠.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해서 하고 마음심자의 경우는 대체로 이 점이 이 글씨 중앙에 대체로 가깝게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점도 지금 보십시오. 이 늑사자의 이 꼭지 부분에서 여기서 이 점이 찍혔지 않습니다. 찍혔죠. 그래서 이만큼 이탈이 되니까 또 글씨가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거리도 위에 보면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죠. 자, 군자도 한번 보십시오. 가는 경우는 대체로 이 선을 보면은 우측으로 갖고 때에 따라서는 긴 핵은 글자의 구조에 따라서 살짝 우측이 올라가는 글자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의 경우는 수평에 가깝다. 수평에 가깝죠. 요건 조금 예외적인 전제입니다. 긴 것은 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구자에서 여기 온 혹은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들어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서의 경우도 이게 살짝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올라가는 수가 있는 것이지 너무 의식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동자는 무리 없이 잘 썼는데 제일 중요한 파책이 경사가 잘못 설정됨으로 해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길이도 지금 보면 한 90%만 한 이 정도 나갑니다. 이 정도까지 걸쳐서 긴 파책 한 일자는 설정을 해줘야 전체적인 글씨의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 꺾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닙니까? 여덟 개가 지나고 나면 이 간격이 일곱 개가 남게 돼 있어요. 일곱 개의 간격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됩니다. 비교적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그런데 여기는 현재의 좁게 되고 여기는 넓게 남아가지고 조금 발연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가로 사이에 의해서 생기는 공간감은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글씨는 아까 조금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내려와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같이 맞아줘야 되겠고요. 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좀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 작아져줘야 이 파책이 마음 편하게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전비는 처음입니다만은 가로 꺾기, 세로 꺾기 이런 수평 수직선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좀 한 가지 모든 법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참 잘 됐어요. 이렇게 대체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세로는 요거 그대로 세운 요 형태를 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 획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획이 어떤 데 있습니까? 요거 요런 데 있죠. 요런 머리에 큰 데는 잘 지키는데 작은 데 가서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경우라도 이 기본적인 예서의 머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세부적인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해서의 머리가 되어 있는데 해서의 머리가 아니고 예서의 머리 첫 번째 각도 여기 있죠. 첫 번째 각도가 90도보다 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면 해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90도보다 크게 꺾이면은 요건 예서획이 되고 90도보다 작으면 해서획이 돼요. 요것을 좀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데는 비교적 잘 지켜졌죠. 특히 이런 데, 전 이거는 앞으로 잘 지켜졌죠. 세부적인 이런 데 가서는 머리가 가로 와서 세로가 이 예서의 기본 필익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선을
수평 수직으로 끊는 거, 그리고 작은 핵에 있어서도 기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이것만 지켜줘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 잘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지적에 한 가지씩만 잘 고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커다란 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